기다리지 짱. 아, 병원에 가도 변명도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빙의 퇴마를 받고 있다. 아, 혹시나 빙의 퇴마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을 때 최면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도움이 될 거고요. 저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건데, 일단 어떤 식으로 그 퇴마나 빙의 치료를 하시는 건잘 모르겠어요. 제가 걱정되는 건 혹시 여기다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닐까? 그게 지금 갑자기 확 걱정이 되네요. 사실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대표적으로 그 구슬 하시는 분들, 우리 소위 무당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또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너무나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들죠. 뭐 사실 뭐 제가 그것을 제가 이렇게 평가할 위치에는 있지 않은데, 일단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겁니다. 왜 우리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귀신 들렸다, 빙이다.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살해했던 것도 이제 그 낙태령에 대한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빙의죠, 그죠? 그리고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빙의라고 예상되는 뭐 보여지는 그런 존재들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천도하는 의식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상담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뭐 수호천사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다 귀신이잖아요. 이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영이나 귀신 뭐 이런 존재가 있는 것은 같아요. 저도 상담하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귀신이나 빙의가 우리 삶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간접적으로 뭐 나를 괴롭게 만들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거나 이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무슨 재난을 일으키거나 병에 걸리게 하거나 뭔가 이러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호천사도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천도가 된다고 하면 삶이 좋아지고 문제가 개선되느냐? 우리를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그 귀신이 정말 뭔가 나쁜 일을 할것 같고 안 좋은 일을 벌일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알수 없이 괴로운 것들이 그 귀신 때문인 것 같고 그런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그게 강화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퇴마하시는 분들 뭐 영화에서처럼 막 굉장히 막뭐 전투적이잖아요. 막 물러가라 막 집어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일전을 벌이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존재를 만났을 때 굉장히 쉽게 보냅니다. 그냥 굉장히 쉽게 설득돼요. 아주 간단하게 갑니다. 그냥 조금 그 영도 그렇게 조금 어루만져주고 해주면 금방 마음을 돌려먹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안 나가려고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좀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좀 드리고 싶네요. 포레스트 명상음악님, 영을 찾아 보내주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저의 방법은 그냥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것도 상담입니다. 그것도 상담이에요. 다 그들도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뭔가, 뭐랄까, 잘못된, 그게 잘 풀리지 않은 피해자, 상처받은 영혼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읽어주면 금방 마음 돌려먹고 떠나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그 존재를 대하는 마음 자세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막 전투적으로 싸우려고 들면 같이 싸우려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을 더 키워주죠. 그런 게 아니라 잘 그냥 이렇게 다독거려서 돌려보내면 잘 돌아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씩 댓글이 좀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다볼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최수환님, 불안한 관계 자라서 불안하고, 거울을 보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의 두려움을 인정해 주는 게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임상우님의 거울 명상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요. 요즘 유독 그 거울 명상을 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솔직히 김상우님의 왓칭한 책을 저도 초반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정확히 거울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냥 제가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알기로는 아마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에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명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분 말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혼자서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상담할 때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니까는요. 그 최면 속에서. 뭐, 괜찮아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렵구나 말하는 것도 있고, 뭐, 두 가지 방법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후자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 너 두려웠구나. 불안했구나. 이걸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정말 많은 일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거죠. 어른이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고 아이들은 이만큼이잖아요. 아, 또 어떤 분이 슈퍼챗을 사주셨네요. 자, 어쨌든 이런 겁니다. 왜 이런 거울 명상 효과가 있냐면 객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객관화. 어떻게 객관화시키냐면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누군가 앞에 있는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객관화된 존재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그 상처받은 내면화의 치유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단지 그것을 거울을 보고 한다는 것. 최면 속에서는 그것을 내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보고 하는 것. 똑같죠. 거의 원리는 똑같아요. 모든 상담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걸 최면으로 하는지, 거울을 보고 하는지, 그냥 말로 상상하면서 언어 상담을 하는지, 그림을 그리는지, 다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거울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해주는데,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아, 네가 불안했구나. 근데 더 좋은 건 물어보십시오. 네 마음이 어떠니? 네 마음이 어떠니? 넌 어땠니? 부러웠니? 저는 이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 다음에 괜찮아. 이 순서로 갔으면 어떨까? 여기에 더 좋은 반응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떤 분께서 부르분 어떻게 있나요? 부르분이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빙의 현상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자, 일단 이건 전제가 지금 빙의가 있다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잖아요. 빙의가 있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증상을 겪고 있길래 이걸 빙의라고 단정해 버리시나요? 바로 여기부터 잘못된 겁니다. 누가 빙의가 있다고 그랬나요?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그리고 빙의가 있다고 하면 그 빙의를 통해서 그 귀신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생각보다 그런 존재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 뿐이죠. 설득하고 그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하게 만들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할 뿐이지 그 영혼이 직접 뭔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할수 있다고 믿으면 자꾸 거기 빠져들죠. 바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빙의 현상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일단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부터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뭔가 여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성경을 갖다 놓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무슨 마늘을 갖다 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뭐 십자가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빙의에 걸렸다는 선언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힘을 빌어서 빙의를 퇴치하려고 했다는 마음 자체가 내가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원하는 답변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진실님, 아 그래요, 이진실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자꾸 뭔가 떠올라서 펑펑 울었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영향을 미치냐고요? 미치죠. 굉장히 많이 미치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믿음이라고 형태,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작은 트라우마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자, 이 감정이라는 것들은 제가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 꼭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이 감정이라는 것들은 뭔가 잡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초. 잡초가 어떤가요? 줄기를 자르고 가지를 치고 아무리 짓밟아도 아무리 어디 던져놔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그렇게 되살아나잖아요. 자, 감정이라는 게 뭐 그렇게 되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잡초랑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옛날 일이니까. 그렇죠? 옛날 일이니까. 잊고 살아야지. 내가 삭혀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덮어놓는다. 그래요. 일시적으로 덮인 것 같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어떤 동영상을 보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것이 나도 모르게 건드려지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막 반응이 나오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일상생활을 살아간다. 이게 가만히 있을까요? 어떤 순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왜? 나 좀 해결해 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바로 이것들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 게 바로 상처받은 내면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 상처받았던 그 시절의 그 모습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 감정을 만나야 됩니다. 누르고 억누르고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그 압력밥솥 있잖아요. 압력밥솥이 그 뜨거워서 압력이 차면 막 폭발할 듯이 막 김이 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열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게 꼭지가 있어서 꼭지가 피식피식 돌면서 이렇게 김을 좀 뺐잖아요. 그죠?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꽉 차서 터질 것 같은 그 감정에 숨통을 틔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숨통을 틔워주는데 문제는 그 감정의 윗부분에 있는 표면 감정이 아니라 그 밑바닥 감정, 정말 그 모든 것이 생겼던 그 밑바닥 순간의 감정이 드러날 때, 그때 드디어 그 감정의 뿌리가 건드려지고 뽑혀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거울 명상 얘기도 좀 이어지는 거겠지만 오늘 꽤 많이 오셨네요. 평일인데 감사합니다. 네, 그 뿌리가 되는 감정을 찾아서 만나서 그것을 해소해야 그것이 풀리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어떤 가게에서 먹고 싶었던 사탕 하나, 아니면 장난감 하나 너무 가지고 싶죠. 너무 먹고 싶죠.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안 사줘요. 안 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돈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 먹고 싶었을 때 그 먹고 싶었던 그 사탕 하나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산의 진미를 맛보아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나 뭔가를 갖다 사도 그때 갖지 못했던 그 장난감 하나, 그 사탕 하나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걸 채우는 방법은 그때 그 시절로 가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만나서 그 아이를 직접 이루어야 되는 거죠.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료 기법의 가장 핵심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 상처를 받았던 그 시절의 그 아이를 위로하는 것이고, 거울 명상도 간접적인 그런 도구를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상처받았던 아이를 직접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